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아 목사입니다. 부엘셰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하였기에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 이름인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곳에 가면 지금도 에셀나무들이 살아고 있습니다. 이 부엘셰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곳부터 이집트에 있는 고센 지방까지는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 지역에 우물이 있어 물이 솟아나는 이 부엘셰바는 생명의 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부엘셰바를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엘셰바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75km 지점에 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네겝 지방의 중심지로서 에돔과 가사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헤브론과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안타깝게도 비만 제대로 오면 풍성한 소출이 보장되는 지역이지만 흐르는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만을 의지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현대 부엘셰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부엘셰바는 이 현대 부엘셰바 동쪽에 있는 해발 300m가 되는 지역에 있는 텔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텔은 말씀드렸듯이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언덕을 이야기하는 아랍어와 히브리어입니다. 이곳은 아주 넓은 계곡의 중앙에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우기 때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 부엘셰바, 와디 헤브론이 만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성읍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성경 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토기들이 발견되었고 오래된 우물들이 있습니다. 이 텔 부엘셰바에는 사람들이 살던 아홉 개의 그 지층들이 발견되었고 특별히 성경 시대인 철기 시대의 거주지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이중문으로 둘러싸인 문으로 이곳은 요새였습니다. 또 이곳에 가면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의 저장소, 또 신전, 또 헤로 시대의 성, 로마 시대의 성, 비잔틴, 아랍 시대의 거주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남방 한계선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부터 이집트의 고센 지역까지는 사막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에셀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그 히띠나무와 같이 사막 지역에도 자라는 나무인데 가지들이 밀집하는 상록수 교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탐리스크라고 합니다. 이곳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하였습니다. 협정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는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테일 부엘셰바에 가면 지금도 많은 에셀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부엘셰바는 남쪽의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그야말로 남방 한계선과 같습니다. 이 부엘셰바는 성경에 세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시는 대로 이명 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셰바에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셰바라고 하는
그 운물을 이곳에 남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운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텔 부엘셰바에도 운물이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또 그 텔 부엘셰바에는 운물뿐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물을 공급받는 중요한 저수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은 부엘셰바에서 지내면서 또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부엘셰바는 이렇게 운물의 이름인데 그 지역에 있는 성읍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엘셰바에서 희생을 드리는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곳입니다. 원래 이 부엘셰바는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으나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 지역, 부엘셰바 지역을 다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곳을 지나 광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친이 바로 부엘셰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재미난 기록들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자녀, 그 다음 또 한 가지 가끔 나타난 것이 어디 사람, 그래서 요아스 왕의 모친은 부엘셰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부엘셰바의 산당이 있는 것을 보고 헐어버렸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부엘셰바는 유다 사람들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또 아모스는 부엘셰바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저는 부엘셰바를 갈 때마다 그 지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엘셰바 지역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살 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부엘셰바는 1년 강수량이 200mm 되는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입수적으로 갈수록 점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 부엘셰바 지역을 좋아합니다. 전번에도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고 그랬을 때 저는 일부러 부엘셰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엘셰바 지역에서 더 남쪽에 있는 사막에 가서 하루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부엘셰바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 지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명을 바로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는데 이 지명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은 같은데 다른 지역, 동명이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인데 실제로 같은 이름이 있고
또 번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엘세바가 있는 지역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있는 이 지역은 세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남방, 네겜, 네게부. 이 부엘세바가 있는 이 지역을 가르치는 남방은 남쪽을 가르치는 보통 명사와 혼동하기 쉬운 지명입니다. 남쪽을 가르치는 단어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렛사람의 남방, 갈렙의 남방, 남방의 밀실, 심지어 남방의 왕, 남방 여왕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남방으로 번역이 됐지만 개정역에서는 네게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히브리어로 보면 네겝입니다. 건조한 땅이란 뜻입니다. 즉 남쪽을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조한 땅. 그런데 이거 번역이 네겝, 네게부, 남방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를 굉장히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서부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겝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에는 예전에는 아말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가 부엘세바 아라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네겝에 있는 길을 따라 산지, 즉 헤브론,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 네겝 지역까지 정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네겝 지역은 시므온 지파들이 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므온 지파가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역의 성읍만 주로 분배받았나 참 안타깝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네겝 남방 지역까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성경에서 지명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또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때 이 남방은 남쪽의 시내라는 뜻이 아니라 부엘세바가 있는 네겝 지방의 시내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기 때에만 비가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기 때 이곳에 갔다가 비를 맞으면 자랑하기도 한답니다. 나는 네겝 지방에 갔다가 비 맞았다. 이 사막지대에 비가 내리게 되면 다른 곳과는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남방에는 시냇물들이 갑자기 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리적인 개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포로로 되어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저 부엘세바 부근의 네겝 지방에 비가 오면 갑자기 사막지대에 물이 휩쓸고 내려가듯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겝은 헤오리 바람이 부는 곳이다. 짐승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네겝은 블레셋 평야 비옥한 곳에서부터 그 남쪽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 유명한 그랄은 물론 해안 평야 지대에 있기도 하지만 네겝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강수량이 200mm 부근인 곳에는 곡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대부분 농경지보다는 목초지로 더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네겝 지역에서 강수량이 100mm 이한 곳은 사람은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성읍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제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지방의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이 발굴이 되었는데 물을 모아두던 저수조가 지하에 있습니다. 이곳은 남유다 왕국 시대에는 에돔과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곳입니다. 또 이곳에 가면 운물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운물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운물이 나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운물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아주 감명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성경의 장소는 아니지만 이곳에 가면 운물들이 있는데 이 운물들은 이제 운물 주위가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물을 뜨기 위해서 밧줄을 많이 당겼는지 그 돌들이 홈이 파져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한락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락산은 산으로 비유할 때 북쪽은 헤르몬산, 남쪽은 한락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온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이곳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갔던 곳은 나중에 보니까 잘못 간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이 지역의 전문 가이드를 데려갔더니 그가 물어봅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이 지역에 또다시 오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성경에 나온 중요한 산이고 남쪽을 대표하는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곳입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부엘세바와 관계가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조한 땅 이 네겝 지방에 부엘세바 이 운물은 지금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대명사 경계선이 되는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엘세바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네겝 지방 같을 때가 많습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엘세바 같은 생명수를 주는 운물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엘세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단강에서 뵙겠습니다.